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10월 넷째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하락세 쪽에 치우친 혼조세입니다. 비트코인 8,000달러 위에 올라서지 못한 채 소폭 하락 중이고요. 이더리움과 리플도 동반 하락하면서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대부분 2%대 아래로 조정받으면서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몇몇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역시 소폭 상승하면서 다소 지지부진한 시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0.14% 하락한 7,92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장중 최저치였던 7,816선 이후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 이어나가다가 어제 저녁 반등을 시도하면서 장중 한때 8,000달러를 간신히 넘겼지만요. 현재는 다시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7,90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2172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6.2%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눈에 띄는 상승이나 하락은 없는 혼조세입니다. 아래로 범위 넓혀보셔도 의미 있는 상승이나 하락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시장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페피티씨가 1위, 빌락씨가 2위, 코인타이거가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대부분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빗썸은 47위에 머물고 있고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24시간 동안 거래량 33%가량 줄여나가면서 빗썸과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내려왔고요. 61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0.07% 상승하면서 943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도 다소 지지부진한 혼조세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시세 확인해보시면요. 비트코인 전일 대비 0.01% 하락하면서 현재가 943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이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린 토큰이 12%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전체적인 코인들 분위기 하락세가 더 많이 보이는 혼조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000달러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0일 이내에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낼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데드크로스란 자산 가격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하는 것을 뜻하는 골든크로스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네, 기술적 관점에서 최근 고점인 8,800달러 선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의 현재 하락세는 데드크로스 발생 때까지 지속해 최근 저점인 7,750달러 아래에서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2018년 3월 31일 비트코인의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난 얼마 후에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5월 첫째 주에 10,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드크로스는 자산시장이 약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후행 지표로 실제로는 반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 추세의 시작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더리움의 전망인데요. 1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1.19% 하락한 172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8,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 추세로 돌아서면서 이더리움도 지지선을 찾고 더 높이 올라가기 전에 상당한 추가 손실을 보일 수 있다고 뉴스BTC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스펜서 누는 디파이에 상당량의 이더리움이 갇혀 있어 이더리움의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이더리움은 현재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관련 차트를 게시하면서 이더리움 가격대 펀더멘털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또 다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독도 최근 트윗에서 이더리움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큰 하락 쐐기형에 갇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에 따른 가격 반등이 나오기 전에 단기적으로 $14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190 이상으로 거래되면 새로운 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텔레그램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긴급조치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전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뉴욕 남부지방 법원이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의 적격성 여부에 관한 청문회를 2020년 2월로 연기했습니다. 해당 청문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현지 시간 19일 공유된 법원 명령에는 2020년 2월 18일부터 19일에 개최될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확인해 보시면요. 내년 2월 18일과 19일에 예정된 청문회가 종료될 때까지 피고인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램을 제공하거나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법원의 추가 명령이나 당사자들의 동의는 제외한다. 이 판단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당사자는 일정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톤의 출시 직전에 SEC가 개입해 텔레그램에 대한 긴급 조치를 발표하면서 톤은 전체 모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2,500만 달러, 한화 약 5,044억 원을 환불해야 할 위기에 처했고요. 톤 측이 초기 투자자와 맺었던 계약사항 중 하나는 10월 31일까지 프로젝트를 론칭하지 못하게 되면 프리세일 과정을 무효화하는 것이어서 투자 금액을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은 톤의 초기 투자자들에게 출시 1년 연장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서 50%가 동의할 경우 출시가 연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정대로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23일까지 톤의 출시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출시 기한 일주일을 앞두고 예정된 톤 청문회가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청문회 일정마저 연기가 되면서 출시가 연장될지 혹은 강행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파울로 아두이노가 새로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DTX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투자자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해당 스테이블 코인에 연동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테더 토큰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오스와 트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아두이노는 해당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DIA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안전하게 확장성을 지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바이낸스 US가 사용자들의 달러 예금에 미국 FDIC, 즉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이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FDIC는 소비자와 미국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 정부기관인데요.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대공황 기간 동안 은행의 광범위한 폐쇄를 막기 위해 1933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US는 공식 채널을 통해 FDIC에 의해 보험 적용을 받는 여러 은행들의 공동 관리 계좌에 미 달러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면요. FDIC와 제휴된 여러 은행들이 모든 사용자들의 달러 예금을 관리하며 만일 자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시 사용자들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바이낸스 US는 지난 18일 회원 가입 서비스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6종류의 암호화폐 입금 서비스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이코가 주요 20개국 G20이 내년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20 국가들은 IMF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요청했다고 현지 시간 18일 보도됐었는데요. 결국 그들은 금요일에 진행된 재무장관 회의와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리브라의 발행이 심각한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 리브라가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개국의 구성원이 모두 리브라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페이스북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결정은 앞서 주요 7개국인 G7의 보고서에서 리브라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내려졌습니다. G20 국가들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혁신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공정책과 규제 리스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불안 요소를 동반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에 앞서 자금 세탁과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G20은 금융안정위원 FSB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등 기관들의 제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논의하고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금융안전위원회는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합의하고 IMF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하면서 암호화 자산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미국 정부의 반대로 출시가 연기된 리브라는 주요 협력업체의 탈퇴와 세계 금융당국의 규제로 앞으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7,900대에 머무르면서 $8,000 회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을이 절정으로 치닫는 10월도 어느새 넷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가을다운 요즘인데요. 억새 축제 같은 가을 축제도 지역 곳곳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나들이 다니시면서 일상의 여유를 느끼는 풍성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